야, 뭐 하냐? 뭐 잊어 버렸는데. 아, 씨 열받게 하네. 정말 뭐 잊어 버렸어. 나 뭐 잊어 버렸어. 뭐 잊어 버렸냐고. 뭐 잊어 버렸냐고. 아니 그니까 이 새끼가 집 주소 공개하고 나온 것도 이렇게 된 거 아니야, 씨발 지금. 아, 주짜리 아니야, 진짜라고요, 진짜로. 그리고 하나 남았어, 이거 하나는. 우리 그 반지가 남았잖아. 어? 자 갑니다. 자 오늘 바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어떤 게 있는 거죠? 8시에 시작한 앵그마 협교에 참여할 겁니다.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파티를 모집할 건데. 여기다 즉시 참가 바로. 어 즉시 참가 누르시고 앵그마 네. 있고.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. 네네. 파티를 모집하고 왔는데 그냥 갖다 치달릴 수가 있거든요? 저희가 이제 3명이 모집했어요 이미. 오 지금 저기 역정원가니까 저 일단 전체로 해야 돼. 위험합니다. 네 같이 해야죠. 여러분 보이세요? 자 한 발에 죽었는데요? 야 방어구로 안 낀 거 아니야? 아니 뭐... 아니 봐봐 형님 장피 보면 어 봐봐 지금 전체인데 빨간색이면 이게 죽일 수 있는 봐봐 나오자마자 거북선이 미친놈이 죽이잖아. 아 그만하라고 씨. 제가 볼 때는 그 남자 싸우지 않겠습니까? 쫄지 말고 야 빨리 죽여 하지원. 하지원 오 하지원 아, 죽이지 마. 어 한 마리 죽어 한 마리 죽이라고. 아! 나이스 280명. 오 나이스 좋아. 나이스 맞다. 오 나이스 몬스터 터치하자. 오 좋아. 야 우리는 차라리 몬스터를 터치하자. 와 그만 좀 하라고. 아 아니 실소리 형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로. 어디 실소리 형 와 캐릭터 장난 아닌데. 아니 형님 뭐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기셨나 와 자꾸 툭툭 건드시네. 야 먹어주고. 와 실소리 형. 오, 아니 왜냐면 이게 와 실소리야 와 이게 형님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근데요 형님들 길드 만찬참여? 네 길드 만찬참여 바로 가면 됩니다. 아니 이건 또 우와 카드니까 우와 이게 경험치봐 1,10, 100, 1,000, 1,000, 10만, 100만, 1,000만, 억, 10억 43억 얻었습니다. 43억.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퀴즈 한번 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양에서 현존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어? 그 우리나라 거 아닌가요? 첨성대 아니에요? 네, 우리나라 첨성대 거지. 같은데? 우리나라 거지 이거. 아씨. 아니 같이 맞추는 거라며 형님. 아 맞다. 어. 아니 근데 우리도 좀 맞춰야 돼.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. 오케이 바로 가. 야 나 내가 빨랐다. 오케이. 초스피드로 해라. 초스피였다. 매미 모기. 아니 쳤어. 아, 이미 맞다, 쳤어. 그냥 가만히 있어.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. 안해 나도 그럼. 형이에요. 자 내가 할게 내가. 어 안해. 자 내 채팅 얼마나 얼마나 할까 보자 한번. 오케이. 어. 용원 롱말레 휴일? 아 이 사람 알았는데? 마리아 오드리헵번? 아 저 오드리헵번. 아 아 뭐다 뭐 나 비슷하네 합치는 거는. 아 카이도 개 빠르네. 야 니가 해 니가. 내가 하라고요? 뭐야 야 오드를 나 오드를 알아 했어. 아씨 법정이나 우회 청문회 등에서 진실만을 막였다고 선수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 거짓. 구라라고? 아 구라를 안 하지 않아요? 이 형님 방송 욕심이 있으시네. 아, 선서. 야, 허위의 진술인데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냐? 와, 이 새끼 진짜 개빡대가리 새끼 아니야. 아, 아 살다 선서는 처음 봤네. 와, 아, 죄송합니다. 아, 또 3등. 아씨. 자, 나가가지고 이제 그 퀘스트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참여들을. 네. 자, 일단은, 활약도를 세워보겠습니다. 악마의 시면 반지의 용은 이런 거 해서. 네. 지금 한번 가보시죠. 이리 가면요. 여기 보시면. 이렇게 보시면 참여도 보시죠. 활약 밑에 네, 네. 이거 이동화 갑니다. 네 악마이시면 개인 입장과 파티 입장 할까요? 파티 입장하자. 파티 입장에서 야 그 사람이랑 같이 가자. 자 가보겠습니다. 활약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자 오늘 악마이시면 등 바로 출발할게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경리 한 번씩 해줘야 돼요. 데미지 10%가 올라와요. 너 잘하네. 경리 풀로 채웠습니다 지금. 데미지 장난 아니에요. 자 그리고 이게 활약도가 많으면 좋은 게 그 로그 오프한 상태에서 자동 전투 시간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활약도를 다 써서라도 해야죠. 마력의 배어 아니면 반지의 용어. 반지니까 반지 가져가. 반지. 오케이, 오케이. 반지의 용어. 오케이. 끝났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카이로님. 좋습니다. 오케이 좋습니다. 여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. 그쵸? 맞지? 네. 자 반지에 여기 들어갑니다. 들어왔어요. 뭐야 오 미쳤다. 오 미쳤다 뭐야. 야 너무 가까이 붙지마. 채 보면서 가라. 15.2만이다 지금. 제 이건 제 조종할게요. 오케이. 와 이거 늑대 봐봐. 자 스톱 걸어주고. 그렇지 스킬 써 잘했고. 아 끝났네요. 잡았을 때 보스. 와 S등급. 와 나이스 S등급. 어떻게 기대 그냥 찍어 됐다. 뒷장가. 오케이 빨리 눌러.
저희가 저희는 이제 그 시간 때문에 저희가 한 저희는 한 5분 정도만 해보고 같이 다 해야 돼. 네. 한번 해보다가. 그래도 요새 이거 봐야 돼요. 이거 먼저 봐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적군 지뢰 들어가야 돼요, 형님. 보이죠? 가지고 하나 먹었어요. 아니 근데 자원이 벌써 200잔이 난다니까. 아 씨. 아 이거 땀나게 안 해 이거. 아 우리 저기 저게 먹었구나. 인원이 많아야 돼. 많아야 돼. 아.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일단은 또 이제 저는 제 본 방송이 있으니까 오늘 저 반지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레벨 300으로 찍어보겠습니다. 300도 날개를 달아야죠. 네 진짜 네. 보여드릴게요. 날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. 여러분들.